안녕하세요. 오아시스 봄 프로파일러 키트 편의 진행을 맡게 될 LH과 최용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혹시 지난 편 오아시스는 보셨나요? 재밌게 잘 봤고요. 임상을 접하시는 여러 원장님들께 정말 크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매 임플란트 할 때마다 거의 매번 사용을 해요. 거의 매번 사용을 하는데, 아쉽게도 매일매일 환자가 또 임플란트 환자가 없어서, 네. 매일매일 사용을 하지 못하지만, 거의 매 케이스마다 제가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직원분들이 봄 프로파일러 키트를 준비해 놓고 매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임상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마다 애용하고 있는 봄 프로파일러 키트, 설명 영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프로파일러 키트는 임플란트 수술 시 픽스처를 깊게 식립하거나 픽스처 상부 및 체결부 주위에 골 삭제가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키트로 주변의 잔여골로 인한 오체결을 방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키트입니다. 키트는 베이스와 드릴로 구성되어 있어 고속 RPM 사용으로도 픽스처 손상 없이 안전하게 골 삭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타사 대비 다양한 직경으로 구성되어 시술 시 선택의 폭이 넓어져 다양한 환자 케이스 커버에 용이합니다. 사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수술을 시행하려 하거나 어버트먼트 체결 시 주변의 골들이 차올라 혹은 미세한 골들로 불편하셨던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이면 영상과 같이 힐링이나 어버트먼트가 정확하게 체결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식립된 픽스처에 맞는 봄 프로파일러 베이스를 선택하여 1.25 헥스 드라이버로 체결합니다. 그 후 사용할 어버트먼트 및 임프레션 코핑 등의 사이즈에 맞는 직경의 본 프로파일러를 선택합니다. 본 프로파일러는 내부에 홀이 있어 베이스에 끼워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드릴링을 시행하여 잔여골을 삭제합니다. RPM은 1000에서 1500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베이스와 본 프로파일러 사이에 0.1mm의 세이프티 갭이 존재하여 픽스처 상단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잔여골 삭제 후 본 프로파일러 베이스를 제거해주고 계획했던 어버트먼트 및 임프레션 코핑 등을 픽스처에 체결하시면 주변 골의 간섭 없이 정확하게 체결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봄 프로파일러 키트는 픽스처 식립 후에 상부 보철물에 좋은 이버전시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한 첫 단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봄 프로파일러 키트를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의 인터뷰를 좀 따봤는데요. 혹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저도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신지 무척 궁금한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예, 광명 이한치과에 개업하고 있는 이현규 원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봄 프로파일러 키트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임플란트는 깊게 심는 것이 충분한 깊이로 깊게 심는 것이 장기적 예후의 안정성을 보이고 있어서 임플란트를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깊게 심곤 하는데요. 먼저 타사의 가이드가 없는 봄 프로파일러 키트를 먼저 사용해 봤을 때는 왠지 상부 골이 끝까지 제대로 삭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키트를 사용하고 나서도 상부 골에 걸려서 여전히 힐링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시된 봄 프로파일러 키트 덴티스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덴티스 봄 프로파일러 키트 경우에는 먼저 가이드 핀이 있어서 확실하게 방향을 가이드 해주고 그 하부에는 픽스처의 상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세이프티 갭이 0.1mm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픽스처의 상부를 보호하면서 골이 상부 골이 정확하게 삭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임플란트를 깊게 심고 싶긴 한데 상부 골이 너무 걸려서 그런 힐링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는 그런 많은 임상적 어려움을 가지신 원장님께 덴티스 봄 프로파일러 키트를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한경환입니다. 네, 저는 지난 3, 4월에 진행됐던 덴티스 올인원 세미나를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된 봄 프로파일러 키트에 대해서
여러 원장님들과 이제 좀 경험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지난 세미나 이후에 바로 이제 구입을 해서 본 프로파일러 키트를 써봤는데요. 기존에 이제 발치와 즉시 식립이나 아니면 언더드릴링 해가지고 임플란트 픽처를 식립했을 경우에 힐링 어워트먼트를 체결하려고 할 때 뼈에 걸려가지고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벌을 사용해서 이제 깎거나 뭔가 추가적으로 본 컨트롤을 해줬어야 되는데요. 본 프로파일 키트를 사용하게 되면 픽처 손상 없이도 인접 본이 잘 이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저희가 이제 수술을 끝마칠 수가 있었고요. 또 타사 제품에 비해서 덴티스 본 프로파일러 키트는 고속 RPM으로 이제 드릴링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시간 자체가 길게 걸리지 않기 때문에 좀 임상가 입장에서는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어서 좀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본 프로파일러 키트를 최근 들어서 거의 이제 발치와 즉시 식립이나 아니면 좀 싱글 케이스가 아니라 좀 많이 식립해야 될 경우에는 무조건 요새 좀 구비를 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인터뷰를 보시는 다른 원장님들도 혹시 이런 걸로 고민이 되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터뷰 잘 들었네요. 잘 들었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제 생각과 비슷하신 것 같아요. 삭제력이 워낙에 좋아서 식립된 픽스처 주변에 있는 치조골들을 잘 제거가 가능하고 손쉽게 빨리 제거가 가능하고 바로바로 힐링 어버트먼트를 적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본 프로파일러 키트는 임플란트를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에게 무조건 쓰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늘 수술도 하시고 오셨다는데 오늘도 혹시 사용해보셨나요? 아, 당연하죠. 사실 오늘 사용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수술이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그 영상을 아쉽게도 보여드리지 못하고 다른 임상 적용 영상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프로파일러 키트를 적용시키는 임상 케이스 몇 개와 왜 본 프로파일러 키트를 적용해서 써야 되는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치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에서도 생물학적 폭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뭐 주장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크게 대동소이하지만 2.5에서 2.89mm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생물학적 폭경이 유지되어야 임플란트 주변에 어떤 방어막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해줄 때 이 노란 선이 본 레벨이라고 하고요. 이 빨간 선이 티슈의 레벨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진지바의 두께가 3mm인 사람, 2mm인 사람, 1mm인 사람이 모두 있고 본 플랫폼에 맞게 임플란트를 식립했다고 가정을 할 때 임플란트 픽스처를 잇몸 밑에다가 썸머지드 시켜놓게 되면 주변으로 골프스톤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는 순간 얘기는 달라집니다. 구강 내 세균이 픽스처 상부를 침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물학적 폭경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고 3mm 정도의 아니면 그 이상의 충분한 티슈 두께를 가지고 있는 픽스처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한 2mm 정도의 잇몸 두께가 있는 경우에는 약 1mm 정도의 보상성 골수가 생기고요. 1mm 정도의 티슈 두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2mm 정도의 보상성으로 골소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임플란트 식립할 때마다 매번 티슈의 두께가 몇 mm인지 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에 충분히 안정적인 연조직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은 깊게 임플란트를 식립해 주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 하나의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했습니다. 이 뒤 임플란트와 앞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요. 보초를 연결하고 나서부터 약간 좀 46번 임플란트 원심부 쪽에 골반응이 좀 안 좋은 곳을 볼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7번 임플란트는 괜찮지만 6번 임플란트의 원심부에 골소실이 일어났고요.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골소실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버트먼트와 보철물의 마진을 2Q레벨 정도로 항상 뭐 대부분 잡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 5레벨에서부터 임플란트 픽스처에까지가 잇몸의 두께가 되겠죠. 이 부분의 잇몸의 두께는
생물학적 폭경을 확보할 만한 충분한 잇몸의 두께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 46번의 원심 부위에서만 보상성으로 치조골의 흡수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요 케이스에서 보셨다시피 충분한 생물학적 폭경을 임플란트 플랫폼 주변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 임플란트를 약간은 깊게 침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게 한 6에서 7mm 정도의 힐링 어버트먼트를 택했을 경우에 또 임플란트를 깊게 침입했을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렇게 주변에 치조골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힐링 어버트먼트가 안착이 안 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롱렉 라운드버나 다른 드릴들을 사용해서 좀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주변 뼈를 쳐줬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주변 뼈를 쳐주는데요. 이때 플랫폼과 가까이에 있는 부위에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임플란트 플랫폼과 좀 먼 부위에는 지금 같은 하이스피드 롱렉볼을 사용해서 과감하게 치조골을 쳐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존에 있던 본 프로파일러 같은 것들로 임플란트 주변에 치조골을 삭제했는데요. 요 기존의 본 프로파일러 키트 같은 것들은 삭제력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휴렉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주변에 잇몸뼈를 더 깨끗하게 제거하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안착을 시켰죠. 힐링 어버트먼트가 잘 안착이 되어야지만 임프레션 코핑도 제대로 안착이 될 거고 보철물도 제대로 안착된 상태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버트먼트의 프로파일은 내부에 시작할 때는 약간 오목한 모양으로 와서 주변에 건강한 연조직을 많이 확보하고 위로 올라올수록 볼록하게 돼서 푸드 리텐션을 줄여주는 S자 커브 형태를 만드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본 프로파일러 키트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번 케이스는 본 프로파일러 키트를 적용시키는 영상인데요.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을 했고요. 지금 본 프로파일러 키트의 베이스를 스크류드라이버를 사용하셔가지고 안착을 시켜줬습니다. 이전에 깨끗하게 이리게이션을 한 다음에 안착을 시켜줬고요. 이때 본 프로파일러 키트를 사용해서 주변 뼈를 안정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제거하는 순간이 좋은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갖기 위한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조골을 잘 삭제했으면 베이스를 다시 한번 스크류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제거를 해주고요. 주변에 깨끗하게 셀레인으로 이리게이션을 한번 한 다음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안착시키면 되십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힐링 어버트먼트와 같은 사이즈 혹은 그보다 하나 큰 사이즈의 본 프로파일러 키트를 사용하시면 힐링 어버트먼트가 뼈에 걸리지 않고 잘 안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 혹은 세 개의 임플란트, 다수의 임플란트를 침입할 때도 베이스를 두 개 혹은 세 개 준비를 하신 다음에 베이스를 각각의 임플란트에 적용을 하고 바로 본 프로파일러 키트로 위쪽에 튀어나온 뼈들을 삭제시켜주면 됩니다. 이리게이션을 충분히 해가지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요. 지금은 6.5mm의 본 프로파일러 키트를 사용해서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플랩을 열지 않고 SQ 가이드 시스템을 사용해서 플랩리스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본 프로파일러 키트를 적용시킨 케이스입니다. 뭐 기존의 통법대로 SQ 가이드 시스템을 사용해서 드릴링을 하고요. 픽서 식립 전에는 반드시 주수를 해가지고 프레퍼레이션 사이트 내부를 세척하고 SQ 임플란트 5.5에 8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5에 8mm를 식립을 했습니다. 적절한 옵셋과 초기 고정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잘 해주면 무리가 없고요. 주변 조직을 정리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임플란트 플랫폼 주변으로 뼈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힐링 어버트먼트를 장착할 때 방해가 되는데 본 프로파일러 키트에 베이스를 안착시켜 준 다음에 본 프로파일러 키트를 적용시켜주면 주변 뼈가 삭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직경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잘 안착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 프로파일러 키트를 사용해서 주변 뼈를 제거하고요. 장착되었던 베이스를 스크류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제거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반드시 이 픽스처 주변을 깨끗하게 이리게이션 해줘야 돼요. 그래야 힐링 어버트먼트가 들어갈 때 걸려가지고 잘 안 들어가지 않거든요. 힐링 어버트먼트 안착을 위해서 반드시 이리게이션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주변 뼈가 이렇게 길게 올라와 있었을 텐데 본 프로파일러 키트를 사용해서 넓혀주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힐링 어버트먼트 힐링 어버트먼트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자유롭게 부여된 공간 안에서 이상적인 이멀저지 프로파일을 갖는 도철물 형태를 최종적으로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본 프로파일러 키트는 권장 RPM이 1000에서 1500 정도로 고속 RPM을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한 영상에서는 조금 저속이 아닌가 싶어서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눈썰미를 가지셨네요. 사실은 이 영상에는 고속 RPM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덴틱스의 본 프로파일러 키트의 가장 큰 장점이 좋은 삭제력이잖아요. 그런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주변에 뼈를 제거하게 되면 치조골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돼요. 이 본, 그 파우더본이죠. 이 파우더본이 자가골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돼서 이 뼈를 버리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GBR을 저는 많이 하는 편인데 요 GBR을 할 때 이종골을 단독으로 쓰거나 합성골을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종골과 자가골을 같이 혼합해서 쓰면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본 리모델링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얻어진 요 자가골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속 모드로 놓고 하고 있습니다. 고속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주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 본칩이 남지 않고 다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식림 모드로 하고 한 90에서 100rpm 정도로 스피드를 맞춘 다음에 본 프로파일러 키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90에서 100rpm 정도로 하더라도 혹은 그보다 조금 덜 스피드가 줄어들다 하더라도 좋은 삭제력을 가진 이 드릴이 안정적으로 주변에 치조골을 잘 삭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원장님께서 훨씬 잘 쓰시고 계셔서 정말 놀랍고 네, 마지막으로 혹시 오아시스 촬영하시는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덴티스의 신제품 봄 프로파일러 키트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좋은 삭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임플란트 플랫폼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고 제가 매일매일 매번 임플란트 식립할 때마다 사용하는 좋은 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오아시스 편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다음 편에는 SQ 가이드 시스템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